아이콘 사랑을 했다. 유튜브 이억표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그룹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뮤직비디오가 지난달 31일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겼다. 2015년 9월 15일 디지털 싱글 취향저격으로 데뷔한 아이콘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억 뷰를 넘기기는 처음이다. 사랑을 했다는 지난 1월 25일 발표한 정규 2집 리턴 타이틀곡이다. 43일간 멜론, 지니 등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6월 1일 업뷰를 기록한 뒤로도 꾸준히 사랑받았다.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열풍이 불어 아이콘에게 초통령이라는 별명을 안겨졌다. 아이콘은 올해 사랑을 했다, 늘 시작으로, 죽겠다, 이별길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다. 이들 세 고극 음악방송 19관왕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아이콘은 오는 4일 싱가포르, 11일 필리핀 마닐라,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5일 홍콩에서 해외 투어를 이어간다. 12월 31일에는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한다. 아이콘, 사랑을 했다. 유튜브 2억뷰.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CLAP골뱅이YNA.CO.KR 2018년 11월 1일 10시 7분